예, 시사전망대 시작합니다. 오늘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의총의 김동현 이사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예고를 해드리기로 교육 관련 주제 일부에서 다뤄보겠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두 분 고등학교 나오신 기억이 언제쯤이죠? 가물가물합니다. 제 후배예요. 아, 후배. 같은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예. 오늘 주제가 지금 제주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성화고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인지에 논의하는 이제 수기 절차가 진행될 건데 최근에 이 제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들이 좀 논의가 네, 많이 그렇죠. 되고 있나 봐요. 네. 시대의 그 흐름상. 특성화고를 만들어놨더니 이제 특성화고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잖아요. 예, 예.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특성화고나 일반고나 모두 동일하게 그런 쪽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특성화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제점 특히 서부권에 이제 일반고가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죠.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어떤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 우리 교육의 어떤 장기적인 방향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회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필요한 게 분명히 맞긴 맞는데 네. 지금 특성화고를 가더라도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 현실 그래서 대학을 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현실에 맞춰서 이 특성화고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아마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 자체에서 예. 특성화고등학교가 정말 특성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는 그걸 제가 반박하기가 좀 어렵다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타결할 수 있겠는가 예. 타개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대학의 학점을 연결시키는 것. 아,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농업고등학교의 특성을 갖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농업 관련 학과에 지원했을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결정해서 장래를 이렇게 그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예. 지금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입시라는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대학을 조기에 졸업할 수 있다는 그 강점, 그 예. 강점을 그렇게 좀 이렇게 서로 보완하고 상쇄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입시라는 측면에서도 뒤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예. 그렇게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다양성 뭐 이런 측면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 이제 제주에서의 고교 진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일반고를 진학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 첫 번째 실패로 각인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이게 압박감도 상당히 예. 커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그대로 놔둘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성적에 따른 우열에 따라서 인문계를 못 가니까 특성화고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예.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큰 문제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교육, 뭐 뷰티라든지 이런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그냥 무위로 돌릴 수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이게 이거잖아요. 일반고를 신설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걸 바꾸자. 예. 그렇죠. 야, 이런 식의 방향은 예. 상당히 좀 곤란하다는 거죠. 자, 그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사실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전임 이성문 교육감 네. 때도 이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접근을 했었냐면은 일반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 그러니까 제주고등학교 놔두고 일반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당시에 제주고등학교 총동문회가 굉장히 크게 반대를 네네. 했었습니다. 하나는 상실감.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께서 교육부지로서 제공을 하고 그걸 이제 교육부지로 쓰기 위해서 제주고를 신설을 하면서 교육부에다가 기증을 한 건데 그걸 왜 마음대로 쓰느냐. 네네네. 그거 하나가 있었고. 아니 지금 제주고등학교를 갖다가 전환시키면 네. 되는데 굳이 왜 거기다 신설을 하느냐. 그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동문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원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동문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저는 그 방향성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다 진학하는 게 아니라 예.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흔히 교육을 100년이 대계라고 하는데 예. 이런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실적인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실 일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면 예. 학생들한테 가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이제 서열화를 했을 때 예, 예. 상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왜 조성이 되었는가를 예. 얘기하는 그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일본에는 과거 제도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제도가 있다. 그 차이를 가지고 설명한 글이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이게 재밌는 게요.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과거 제도가. 그렇죠. 그리고 동아시아 3국에 이 과거 제도가 있었답니다. 중국, 예. 우리나라, 베트남. 예. 근데 이 세 나라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그 문제들이 지금 있다고 하니 뿌리를 그쪽에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방식인 예. 것 같고 결국은 교육이 자식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그 신념을 갖게 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인문계 실업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열화를 자꾸 만들어왔던 그렇죠. 그게 좀 우리 사회 분위기였던 거잖아요. 네, 특성화도 일반계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서열이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우연적인 선택에 좌우되는 예. 거잖아요. 뭐 1순위, 2순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서열 제도가 깨지지 않을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 타당한데 그렇게 되면 예.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을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예. 만약에 그 일반고로 전환했을 경우에 그 일반고 내에 그런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애들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선택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몇 년이 됐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가 사실은 직업 교육의 측면에서 예. 다른 그 교육 기관보다는 훨씬 강화된 그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러면 사회에 이미 진출한 사람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싶다. 그럼 수산업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기관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미 사회에 진출해서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특성을 갖고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 그 분야, 예. 그 분야에 20대 후반, 30대 중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 교육을 받는 걸 보면 애초에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겠느냐. 예, 예, 예.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생교육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교육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그 리셋을 한번 시켜보는 것. 그렇게 한번 접근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진짜 꽤 오래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또 하고 싶네요. 참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에 손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조금씩 수정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사실 이 사회의 좀 근본적인 부분을 바꿔야지 교육도 바뀐다는 것들이 있는 건데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